고혈압 약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. 전 개인적으로 고혈압 약 처방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왜 고혈압 약에 대해서 논란이 있느냐 그런 분들의 이제 주장을 살펴보면 일단 고혈압 약을 처방하고 나서 1984년도 그리고 2004년도 20년 동안 그 질병의 추이를 지켜봤더니 네. 혈압 때문에 머리 혈관이 터지는 질환, 그 뇌출혈인데 네. 그건 절반으로 줄었어요. 그런데 네. 문제는 혈압이 약해서 뇌혈관이 막히는 질환이 그게 두 배 이상 또 늘었어요.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죠. 아직 정밀하게 된 연구는 아니지만 반대측에서는 이런 주장이 네. 있었어요. 예. 네,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.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 인구가요. 천만 명이라고 합니다. 많다. 국민 다섯 명 중에 한 명, 20% 이상이 고혈압이라는 얘기인데 오늘 의사소통이 고혈압 주제입니다. 고혈압 약을 먹어야 하나? 아니면 고혈압 약 지금 부작용 잠깐 얘기했는데요. 터지는 건 반으로 줄었는데 막히는 건 두 배로 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? 그 해답을 오늘 풀어보겠습니다.